일단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마지막 직후 절대 잡지 마라고 하셨는데 딱 초보 봤는데 확실히 직후였어요. 좋더라고요. 근데 이분은 진짜 절대 늦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직후 타이밍 아주 완벽히 맞췄는데 다행히 직후가 와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솔직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형수처럼 안 타신 거랑 비슷한 감정이 들었어요. 고등학교 동기들이랑 선배님들이 아니 롤모델이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뭐 일단은 1분에 오래 남아있어가지고 경기 자주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 저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같은 대학이지만 후배지만 좀 보고 걸 배울 게 많아서 서로 이제 미행을 하고 지금 또 아침이잖아. 아침에 70. 오늘 성진이랑 진우 형이 준비했습니다. 아이고 또 힘든 게 기획이 다 이기자. 힘내서 기억이 다 있다, 오케이? 네!
3루수 문보경 잡고 2루 먼저 포스아웃 1루 쏩니다. 결과 아웃입니다. 더블플레이 완성. 좋아, 창규.